옛날 탈무드에는 사람의 인생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르쳐줘요. 1. 한 살은 임금님, 한 살짜리 아기는 마치 임금님처럼 모두가 아기를 달래고 비위를 맞추며 돌봐요. 모두가 아기를 중심으로 돌보니까 아기는 임금님처럼 느껴지죠. 2. 두 살은 돼지, 두 살이 되면 아기는 마치 돼지처럼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진흙탕 속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아주 활발해요. 3. 10살은 새끼양, 10살이 되면 아이는 마치 새끼양처럼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며 놀아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시기죠. 4. 18살은 말, 18살이 되면 청소년은 마치 말처럼 힘이 넘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강하게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죠. 결혼하면 당나귀, 결혼하면 마치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일해야 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시기죠. 중년은 개, 중년이 되면 마치 개처럼 가족을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해야 할 때도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요. 7. 노년은 원숭이, 노년이 되면 마치 원숭이처럼 몸이 약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돌봄이 필요해져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인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각 인생의 단계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줘요.